자,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심리적인 요건이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게좀 필요한데 그 모멘텀을 다음 주는 찾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진자 좀 줄어들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뭐라고 장담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좁은 공간에서 확진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다. 그래.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인 거고요. 메르스 때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더 격화됐거든요. 그럼 지금 한 군데만 빼놓고 다 각각의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건 확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그 거예요. 다른 이유죠. 그건 어차피 한두 명씩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니고 이번 대구 사례. 이 대구 사례 이후에 지금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례가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막 급증을 하는 그런 아, 모습을 좀 보이면 거기서 이제 발원지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시네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다른 쪽에서의 많은 여러 가지 뭐 정부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과거보다도 더 강경하게 지금 대응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주말 지나면서 좀더 확산이 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주말에 내수 시장의 부진을 분명히 나타나겠죠. 고속도로 이용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없을 다시 한번 거고, 환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이래버리면 시장은 뭐.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부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가 2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양정책 1차를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죠. 저희 하우스야 이번에는 좀더 지켜보고 4월 달에 할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시장의 일부에서는 뭐 금리 인하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금통위의 움직임. 지난 2015년도 5월 20일 날 메르스 발생하고 나서 6월 달에 금통위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 뭐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도 있고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많지만 일단 뭐 지금 현재 메르스가 아니죠. 코로나 코로나19 19. 이슈가 이게 확산이 되는지 더 증가폭이 더 확산이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그거는 이제 뭐 매일매일 11시에 발표가 있으니까 그건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너무 공포심리를 자극하는데 거기에 번외등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을 좀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지금 현재 공포심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슨 전망을 하고 뭐 이런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의 부양정책이 과거처럼 부양정책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줬던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일단, 이거 다시 말씀을 해주면, 11시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하는 부분들 계속 보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들,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숙제들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포인트 잡았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지켜보도록 하죠.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결과는요, 일단 많이 내렸습니다. 32포인트의 하락으로 2,162선으로 오늘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닥도 저점 부근에 마무리입니다. 13.67포인트 하락한 667.9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원화도 추가적으로 좀더 올랐네요. 1,209원대의 움직임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오늘 1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만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1200원선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넘었다는 점도 심지어 좀 많이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최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